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시간 우리가 이제 갖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잔치 중에서 이제 마르다, 땀 흘리는 섬김, 그 땀 흘리는 섬김으로 이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표현한데, 첫 번째는 이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와 또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 뭐 섬김 이런 건데, 이 디아코니아는 선포된 캐리그마를 그러니까 현실화하고 실체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삶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 이제 봉사와 섬김과 사랑으로, 아, 저 캐리그마가 현실이구나, 천상의 이야기가 역사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이노니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이 잔치를 하는 거죠. 코이노냐. 그래서 늘 초대교회 보면은 모이기만 하면 잔치를 하는 걸 먹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교회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섬기는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다는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섬기고,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는 걸로 섬겨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리아인데,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향유 냄새를 진동하게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이제 입증하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어떤 섬김 자체가 전부 다 잔치를 잔치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잔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르다 빠지면 아무 음식도 없는데 무슨 잔치예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지. 만약에 나사로가 빠지면 잔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이 잔치가 가능한 거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주인공인지를 알 수가 없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종류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쓸데없는 인간, 잔치 방해꾼. 도대체 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이제 네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시국이 어느 때인데 잔치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때 여러분이 뭐 기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때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생각보다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계속해서 속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떤 사교회, 지금 나라가 계속해서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지금 대형 사건 속에는 항상 종교적인 그 타락과 문제가 들추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우리 민족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어디에 속고 있는지, 영적인 무슨 혼돈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권력이 있고 대단해도 얼마나 허망하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민족을 섬겨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어떤 그 세 가지 종류의 섬김 중에서,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이제 우열을 가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 일로 섬기는 게 가장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는 낫고 뭐 귀하고 천하고 높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은 내가 섬기는데 아주 뭐 당당하고 어떤 걸 섬길 때는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E.M. 바운스는 기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기도에 대한 책으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저술가이기도 하고 기도에 아주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 명을 보내서 세상을 섬기게 했는데 그런 어떤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첫 번째 천사에게는 왕의 홀, 금홀을 주어줘서 제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두 번째 천사에게는 주판을 주면서 대기업을 이루어갖고 세상을 섬기게 했어요. 세 번째 천사에게는 똥바가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난한, 아주 열악한 지역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뭐 그 화장실을 푸는 일을 시켰어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과연 어떤 천사가 가장 가치 있는 사명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귀하고 천하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의미가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마르다의 섬김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가장 힘들고 또 어쩌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섬김을 하는 이 마르다의 섬김에, 땀 흘리는 섬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이런 땀 흘린 섬김의 그 필요성입니다. 사실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것은 마르다의 섬김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한다고 해놓고 잔치에 냉수 한 그릇하고 떡 하나만 놔두면 그게 무슨 잔치예요? 예수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잔치가 되려면 마르다처럼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이 없으면 잔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잔치는 땀 흘려서 수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초청할지, 장소는 어디로 해야 될지, 메뉴는 뭘로 해야 될지, 그 음식이 나가는 순서는 어때야 될지, 음식을 준비하려면 며칠부터 양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메뉴는 또 어떻게 순서대로 내놔야 될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고기를 갖다가 굽기도 하고 국을 끓이기도 하고 전을 부치기도 하고, 지금 이거 뭐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서 뭐 다치셨다면 또 그거 갖다 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설거지도 해야 되죠. 이 잔치의 수고라는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수고를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고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 서로 만나서 반갑다 하고 들이키고 있고 서로 견만하고 있고 지나간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동안에 잔치에서 섬기는 사람은 복에 들어가서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잔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잔치의 필요성은 정말 절박합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의 그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잔치에서 괜히 허영 부리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면서 자기는 밑에서 시중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 맡은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돼. 지금 뭐가 부족하대. 지금 누가 어디 마시는데 거기 빨리 내가야 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마음이죠. 그러면은 이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 입장을 초월해서 타인의 입장까지 다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잔치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잔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큰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초월해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할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런 사람이 없으면 잔치가 의미가 없고요.
어떤 공동체도 이런 사람이 없으면 잔치 분위기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다 잘난 척하고 허영 부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행복하게 못하죠. 필리핀의 아주 유명한 기업인의 아들이 갑자기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해갖고 신학생이 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카푼카우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신학교 착 들어가자마자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이 화장실 그리고 이 기숙사가 너무 불결한 거예요. 그 재벌이니까 그 뭐 가난한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도저히 볼일을 볼 수가 없었고 학장님에게 뛰어갔어요. 학장님, 학장님, 아니 학교가 이게 뭡니까? 화장실 좀 들어가 보세요. 너무 더러워서 볼일 못 보겠다고요.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이러면 됩니까? 학장님이 그러냐고 너무 미안하다고 가서 조금만 좀 기다리라고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좀 있다가 화장실 이제 가봤어요. 어떻게 됐나고 갔더니 뭐 화장실 안에서 쿵쾅쿵쾅 난리가 났어요. 막 와장창창창 막 그러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학장님이 선발 다 걷고 옷 다 젖어가면서 그 지저분한 데서 막 급하게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비오듯이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학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부 데려다 일을 시키면 될 거를 학장님 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생, 천국은 이런 거야.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먼저 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야.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거야. 생각해봐. 자네는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멋진 곳에서 생활하다 오니까 여기가 불결하고 더러운 게 느껴지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깨끗한 거였어.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면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청소를 하면 그만큼 이 공동체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은 의식이 없어. 너가 그걸 본다는 것은 너의 수준이 높다는 거고 그것은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너 눈에 보여준 거니까 너가 청소하면 되는 거였지. 만약에 문제를 보는 사람이 말만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자기가 해결하면 우리 사회는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거야. 그게 천국이라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여러분은 한국 교회 문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외치고 지적하고 흉보는 것으로 애국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저도 복음주의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복음을 외치면서 복음적인 삶으로 안 살아요. 교회가 복음을 잃었다 하면서 인격에 복음이 없고 복음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아요. 그냥 말만 있어요. 이론만 있어요. 교리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만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케르그마가 디아코니아가 되어야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섬기는 사람들,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회 속에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누리려고만 하고 착취만 하려고 하고 빼앗고 섬기는 사람들은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의 의식 구조들이 참 이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땀 흘려 섬기는 사람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초월해서 남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는 큰 사람들이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 배우자감 골라요? 예배 조용히 드리고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쏙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이 바쁜 와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타인을 배려할 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행복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장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맨날 와서 섬김만 받고 큰 소리 똥똥 치고 뭐 비판하는 사람 만나면요 평생 비판 당하면서 살아요. 평생 그 사람은 혼내면서 살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배우자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너희 중에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크니까 섬길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입장을 보니까 섬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3학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누님이 어머니 역할을 다 해요. 누님이 저보다 키가 훨씬 작죠. 몸도 늘 약하죠. 근데 뭐 이제 마을, 아니 우리 그 집안 잔치가 있으면요. 그 누님은 지금 직장 생활하죠. 그 다음에 손녀, 손녀 키우죠. 몸이 부서질 때로 몸이 약하고 늘 뭐 몸의 사방이 아픈 분이에요. 근데요. 잔치만 준비되면, 시작을 하면은 누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뭐 고기 절이지 뭐 전부치지 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누나 몸도 아픈데 잘 때 쉬지만 명절이 고생하면 되냐고 우리가 끼니만 때우면 되지 국하고 밥과 김치만 있으면 되지 왜 이 고생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고 힘들면 온 식구들이 아버님부터서 동생들이 맛있게 먹고 조카들이 재밌게 지내고 푸짐한 잔치가 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다 즐겁게 교제하고 먹는 거 보면 누나는 한없이 행복하단다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몸도 조그만데 몸도 약한데 큰 사람이에요. 자기의 아픔과 피곤함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큰 누나가 돼, 큰 누나. 그죠? 나사로 마리아는 동생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성분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취직하고 또 살림하면은 그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크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얼마나 땀 흘려서 그 공동체에서 자기 일생하느냐가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필요해. 잔치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섬기며 땀 흘리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첫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다시 잔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땀 흘려서 다른 사람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귀한 섬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섬김이죠. 이 마르다의 섬김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하기에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입 놀려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한테 무슨 야 너 왜 그러고 있니? 뭐하고 있니? 볼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전이 타고 있는데 빨리 뒤집어야 되고 여기서 생선을 여기서 국 여기서 밥해야 되고 정신없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참견하고 혼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없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보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죠? 이 섬기는 사람, 특별히 땀 흘려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묵묵히 보게 들어가서 자기 일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정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사람은요 자기 안 드러나요. 예수님 드러나기를 바래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하면서 사람들에게 맛있어요? 어때요? 굉장하죠? 막 이러지 않아요. 왜요?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지 자기 요리 솜씨 뽐내는 잔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수고한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냥 일만 해요. 그냥 조용히 섬기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잔치가 잔치가 되려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정말 진짜 섬기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자기 할 일이 너무 바쁘니까. 누가 잔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가? 잔치에 섬기는 자세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섬김의 모델들이 나오네.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나오고, 디모데 나오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는 섬김에 있어서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들 존귀 여기라라고 에바브로디도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뭐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섬기는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 선교 회장도 있고 많은 사람이 섬기는데 막 구멍이 뻥뻥 나는 거예요.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서 감옥 안까지 따라가서 바울의 부족함을 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일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 일을 해요. 그러다 너무 과로해갖고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해요. 죽기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 죽을 지경이 되니까 바울이 급해서 막 기도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 좀 해주라 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인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바브로디아가 걱정을 해요. 내가 괜히 폐를 끼친다고. 내가 아픈 걸 알면 교인들이 걱정할 텐데, 그 바쁜 분들 죽을 지경이 돼서 고통스러운데 뭘 걱정하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아픈 걸 알았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 왜 그러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선교 회에서 하는 일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을 지경이 이를 정도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바울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부족함 채우려고 죽도록 일하는, 이건 자기를 완전히 지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가 되고 자기가 이름이 나오고 자기가 주인공일 때는 열심을 다해요. 자기가 리더 내리는 순간부터 안 나와요. 이게 뭡니까? 누구 일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회장 이제 바뀌나요? 지난 회장이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회장 그만두면 이제 오든 말든 막 상관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 심각해 되죠. 정말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전혀 관심 없어요. 죽도록 그냥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대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존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지만 그 인종차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그 투쟁했던 목사님 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그분은 석학 중에 석학이죠. 대단한 인재죠. 뭐 버락 오바마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죠. 지금 버락 오바마가 있기 위해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인권운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근데 이분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오신 전에,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갔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십시오. 나는 이것만 바랄 뿐입니다.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자체가 노벨 평화상보다 위대하고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타이틀보다 위대하고 자기의 큰 거창한 장례식보다도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그 자체가 행복인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뭐 청년부에 우리 김현진 전사님이 한 그 노숙자 청년 아이를 섬겼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 친구 만나면 나도 없는 중에 용돈을 이렇게 주는 정도였는데, 김현진 전사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그 삶의 환경을 바꿔주고 동사무소 알아보고 다 해요. 지금 얘가 요새 가끔 가다가 오면은요 아주 말쑥해져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카톡이 저한테 매일 와요. 제가 답장해주는 게 아주 힘들 정도로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보고를 다 해요 저한테. 기쁨이 충만해 있고요. 목사님 오늘은 어디 어디 노숙자 섬기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옷도 주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퍼주는데요, 목사님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노숙자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신기해요. 목사님 오늘은 어느 장애인들 지금 거기 가고 있는데 섬기러 가고 있는데요, 그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아멘 할렐루야 정말 부럽다 너 멋지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면서 속으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보다 훌륭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함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걔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일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마디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는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죄인을 보면은,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 국가와 민족을 망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누구나 다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자기는 나라를 굉장히 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선한 악 같다가 나오고 자기는 여전히 이기적이면서 그렇게 못했던 자기가 약간 좀 손해보는 느낌 가지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것과 자기가 헌신한 것은 별개예요. 복음주의라고 할 때 복음을 외치는 것과 내가 복음적인 인격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착각하지 않게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라는,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율법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행위로는 그 율법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복음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신학이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그 한국 목사 중에 한 명이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두려운지 몰라요. 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냐, 디아코니아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캐리그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가 정확하게 선포된다는 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니라고 섬김이 없는 거예요. 캐리그마적인 삶, 디아코니아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너는 세상이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는데 빛과 소금도 아니고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너의 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복음화되지 못한 인격, 복음화되지 못한 삶의 태도가 팽배해 있으면서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복음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삶 전체에 있어서 복음이 현실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애국이에요. 그게 위대함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기업가가 되실 거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사업도 하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섬길 텐데 그때 여러분이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회사에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되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돼요. 복음 자체가. 예를 들어서 포춘지에서 100대 기업 중에 하나,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뽑은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나우코닝 회사이고요. 저는 뭐 경제를 잘 몰라요. 근데 미국 유력한 경제지에서 3년 연속으로 가장 훌륭한 직장으로 뽑은 그런 회사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훌륭하나? 거기는 뭐 이 승진한 데서 남녀가 전혀 구별이 없이 똑같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대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보육시설이나 뭐 그런 지원이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된대요. 그리고 자기의 그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대요. 그런데 그건 뭐 다른 회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다고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매출이 뛰어나게 성장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고 그럴 때 부사장인 마리 프랑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 안에 마법을 일으키는 비결이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는 승진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강요한대요.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승진하는 것은 네 밑에 있는 직원들을 네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네가 승진하는 거다. 많이 섬기기 위해서 지금 그 높은 자리를 주는 거다. 이걸 철저히 승진시키고 직원들 전체 모아놓고 그런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리더들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섬기면 그 구성원들은 그 팀워크가 완벽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팀원 한 명 한 명이 자신들의 기량의 100%를 실천한대요. 기량을 다 드러낸대요. 잘 섬기면 그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회사가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교회보다 낫다. 그 회사를 교회로 이름 바꾸고 우리 교회를 회사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촌 장로 주식회사.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일반적인 사업에는 복음의 원칙이 세상이 성공하는 원리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정직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움직여진다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저도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누가 나한테 반항하면 성질나서 못 참겠고 저도 심각하죠. 척결 대상 1호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섬김의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희망이 없어지네. 자꾸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섬김의 모델이에요. 왜 이 섬김이 이렇게 위대한가? 물론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겠죠. 여러분 혹 마르다의 섬김이 사소한 일이라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시나요? 마르다가 그냥 부엌에서 내내 일하는 그거.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와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음식을 내내 준비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청년의 아가씨의 포스가 아니라 권사님의 포스가 나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권사로 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요리하고 음식 챙기고 막 이러는데요. 와, 이거 뭐 대단해요. 뭐 준비하는 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것이 여러분 작은 일로 생각되세요? 하찮은 일로 생각되세요? 예? 무디가 이런 말 했어요.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작은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큰 야망과 꿈은 다 있는데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섬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 제자였고 후배이지만 예를 들면 박만수 집사님 이런 사람들 저는 존경해요. 옛날부터 해서 제가 성경공부를 가르치는데
생각만 해도 보면은 뭐 순간적으로 뭐 그 섬길 일 있으면 벌써 와서 다 해결해 갖고 일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요, 어떻게 저렇게 민첩할까? 어떻게 잘 남의 이 상황의 필요를 따라 자기가 저렇게 몸으로 움직일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도 저 친구 좀 본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많이 몸이 움직여지고 빨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는 제가 가르치는데 삶의 모델은 그 친구였어요. 아, 나도 저렇게 씩씩하고 저렇게 부지런하고 저렇게 섬기는 게 몸에 배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작은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왜 기꺼이 안 하냐면 작은 일이 위대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걸 몰라서 이 섬기는 작은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보세요. 사실 이 마르다가 이 섬기는 일을 했죠. 일을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섬김이라는 건데 이게 성경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 코드입니다. 섬기는 일이. 자, 그것을 요한복음서는 논리적으로 계속 입증하는데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서 2장에 보면 가난 혼인잔치가 있죠. 알아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겠죠.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천국은 그런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내용은 그보다 더 깊어져요. 여러분, 그 가난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결론이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믿으니라, 비로소 믿으니라. 여러분, 가난 혼인잔치의 의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가난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놀라웠게 물도운 하인들 때문이죠. 그 하인들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며칠 전부터 잔치 준비를 하고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잔치 당일날 내내 서빙하느라 바쁘고 요리하느라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잔치가 끝나갈 쯤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예수님이 갑자기 선발 씻는 정결 규례하는 큰 통, 그것을 온 마을 걸 다 갖다 놨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들어올 때 선발을 씻어야 되니까, 정결 규례를 행해야 되니까 일곱 개 통을 갖다 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선발 씻는 그 통에다가 물을 채우래. 예수님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잔치 끝내야 되는데 잔치 시작할 때나 필요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끝난 거를. 그런데요, 그들이 아궁까지 채웠다는 건 그냥 기꺼이 순종해요. 또 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우물 하나 들어가려면 한참 걸려야 되는 그 황무지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두세 통 드는 거 일곱 덩어리면은 그러면은 3, 7, 20일, 21번을 퍼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섬김이 결국은 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들이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였어요. 그 섬김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그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고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입증한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완전한 새로운 세계 열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놀랍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인들의 섬김의 모습을 당신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서 12장 요 사건 이후에 13장에서 마르다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끌어오셔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 다음에 물을 떠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을 떠다가 12명 제자들 발을 다 씻겨요. 예수님이 직접 물을 떠온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떠와라, 내가 네 발 씻겨줄게 아니라 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2장에 그 물 떠온 하인들의 모습처럼 물을 떠오시고 종의 모습을 감추고 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신학이 나와서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거의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 그랬어요. 뭐 하러 왔어요? 섬기려고 왔다고 할 때 이 섬기려고 왔다는 요 단어가 디아코네오야. 다시 말해서 이 2절에 오늘 본문의 2절에 마르다가 이를 보고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일을 하고 요 단어하고 예수님이 내가 섬기려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마리아 하는 일이에요. 그게 물도온 하인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인들의 하는 섬김의 태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섬김도 마찬가지고 하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르다는 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하는 그 핵심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의 그 최초의 찬송가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에 발견된 찬송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그리스도 찬가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 뭐라 하셨어요? 뭐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진 이 섬기는 자세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요 사건이 있고 나서 13장에 가서 예수님 아니 12장에 가서 24절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떨어져서 섬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려 하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뭐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봉사이고 그것이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섬기는 거, 종들이 섬기는 거 이런 게 너무나 위대하고 예수님의 섬김이 위대한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놀라운 이야기인가 이제 보세요. 마르다는 양을 잡아서 고기를 요리했을 거예요. 또 생선을 갖다가 잡아서 고기를 요리해서 대접했을 거예요. 그 섬김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당시에는요 잔치가 한번 벌어지면요 몇 명 목숨이 살아요. 왜냐하면 식민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다면은 정말 밖에서 이게 거지 나사로처럼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걸 잔치에서 떨어진 걸 먹어야 그날 생명이 유지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섬김이 몇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잔치를 벌려요. 예수님의 잔치, 예수님이 이 마르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로 우리를 먹여주는지 같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벌릴 때 하루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주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54절 55절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잔치의 양식과 음료를 내놓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또 참된 음료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는 케리그마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디아코니아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복음이 복음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제 뭐 CTS라든지 뭐 다른 방송국들이 내년에 뭐 표를 뭘로 할까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은 결국은 대답은 뭐예요? 다시 복음으로 해요. 회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이 민족을 섬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건 결국 복음밖에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작년에도 다시 복음을 했거든요. 옛날에도 다시 복음을 했거든요. 근데 왜 다시 복음을 했는데 복음이 안 되냐? 왜 기독교 지도자는 맨날 모여서 회개를 하는데 왜 사회는 변하지 않냐? 선포만 하고 디아코니아가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도 많고 나눠야 될 것도 많고 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작은 일에부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섬기는 일이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하고 이게 복음화된 인격, 복음화된 행동,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삶과 복음의 인격이 없으면 복음이 허망하게 짝이 없는 거니까 귀신의 믿음이나 똑같아 진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시고 저를 이단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다 그래 복음이 선포되고 삶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요 직장에 가서 복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복음적인 인격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보면 십자가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느껴져야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손해보면서 나를 축복하는구나. 야, 이 사람이 십자가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런 느껴지는 여러분 자체가 섬김의 삶, 마르다 같은 삶,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죠. 근데 아니, 내일 직장 가서 정말 실천하리라 그러지 마세요. 이거요. 오늘 집에 가서 실천하세요. 동생한테 미안하다 그러세요. 집에 가서 빨래부터 하세요.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집에 가서 청소부터 하세요. 너 웬일이니?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인격이 복음이 되려고요. 어머니에게 제가 기쁜 소식이 될게요. 저라는 존재가 어머니에게 복음이 될 거예요. 동생아, 오늘부터 내가 복음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 안 간다고 한 동생이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샛별자매가 여기서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왜 맨날 우는 줄 아세요? 동생 구원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인격이 복음이 되기를 바라요. 한국교회 희망, 한국 희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이 시대를 구원하는 길이에요. 꼭 그런 위대한 복음적인 섬김이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신천교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복음이 느껴지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섬김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잔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늘 대접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복음과 거꾸로 갔는지, 말로는 늘 캐리기 말을 외치면서도 삶이 그것을 거짓되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방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서 섬기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섬김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인격과 복음적인 삶으로 주님 따라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그리고 주님 따르는 그 길, 섬김의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 나를 섬겨주셨는데 나는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로도 섬기지 못하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고 한국이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처럼 섬김을 영광으로 알고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복음의 인격과 복음적인 행위로 이 시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